1983 하나 끊으면 먹는다. 아, 아, 안 먹으니까. 형 가물, 형이 가물하면 형이 가시방 생길걸? 예? 계산하고 이리 욕먹는 거 있어요. 가자, 가자, 가시지, 형이. 아, 형이 좋았어. 근데 내가 큰 손 있잖아. 어? 내가 왔습니까? 오라며. 시방으로. 야, 내가 큰 손이잖아. 술 붓다. 아니, TS님 방에, TS님 방에 큰 형이 없습니까? 이슬에 한잔 물하고 좀 말만 해주시지. 아, 네. 일단 안 맞나 안 맞아. 야, 이 앵글 조금만 높여야죠. 내 머리가 잘린다. 한 20대만 전화 좀 해봐라. 네? 또 연기합니까? 네? 어제는 뭔가 싸우다 했는데 들고 오자마자 그래서 저거 고기 남은 거 있나? 어디 가? 야, 고기 한 번 더 써도 된다. 하나. 야, 고기 나온 버리지 마라, 얘. 내도 볼게. 그거 좌우 가야 되나? 근데, 뭐. 좌우 가야 되나? 야, 형님, 술 안 먹는다니까. 술 안 먹는다니까 텐션 다 좋으네. 아, 형님, 진짜 너 그렇게 쓴구나. 야, 형님, 형이 내가 모범이 돼. 아, 진짜. 형님, 형님, 올라가십시오. 그래, 형님, 좀. 지금 바로 가십시오. 한 종목이 더 그래. 형이 옷을 벗고 가야 됩니다. 옷을 좀 감아가면 안 돼요. 옷 정도. 그러지. 아. 드세요, 고기. 예? 예? 요즘 뭐 소고기 하면 안 먹는다, 소고기 좀 맛있나? 좀 드십시오. 이거 소고기도 한우다, 떡갈비지만. 예? 한우로 막 흐르리노. 이건. 사실 잡아야 하면 찍으시지. 형이 봐서 사람들 안 계신 것 같은데. 잡혀 찍으면. 아, 했나? 어, 한 잔 해봐. 네, 그쵸. 그래, 우리 판사 친구들 한 잔 볼까? 네, 방 가면 가자, 가자, 가자. 이제 잡아야라. 야, 머리 그냥 까고도 까고 나지 마. 어? 등사들 전화 온다, 여기. 아, 형들, 자. 어? 등사들 전화 온다고. 나한테도 전화 오면 안 돼. 다시 죽겠는 거. 이거 정당이야, 형님하고. 야! 야, 이거 봤어! 망을 봤어! 에헤이! 이게 미신입니다, 이게. 야! 이게, 조금 안 된다고. 아, 받아라! 진짜 와이라노.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 이래 동생들하고 또 이래 만날 기회가 잘 없잖아. 보였는데. 그것도 형님, 이렇게 형님이 봐서 명물 다 쓰다. 미친데, 근데 이 자리에 형님이 50대 갖고 형님 다 맞지? 한 거라는 거야. 진짜 한 거라. 아. 이게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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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샷. 아, 이거 다 쓰면 안 된다. 아, 혼 누가 썼노? 이거 약간 좀 그거 아닌데, 이거. 왜 왔습니까? 너 뭐로 왔지? 그거 오늘 뒤손으로 옵니다. 손
뭐 시발로 막 서도 오는 물이라도 서울하지. 펜션 다 떨어져. 그러니까 그까 좀 따가비 와서. 예, 좀 말라보려고. 가서 가서 지금 바로 가요. 폭동 나빴어. 야, 폭동 하지 마라 진짜. 아, 좀 날이 나쁘네. 가서 많이 붙네요. 아, 보통. 미지만 좋네. 그치, 이따가 먹고 치안 보겠다. 아, 아, 먹고 내에서 하면 되지. 토끼는 내지. 아니야. 내가 데려옵니다, 이제. 아, 데려옵니다. 아니, 뭐, 아니, 뭐 아침에 뭐, 짜들, 뭐, 컵는 밥이야, 먹도 마. 형님. 포가 좋은데. 여기서 성공나. 형님, 오셔서 들어가야 돼. 빵 차려 봐. 아, 이 빵은 뭐, 때리는 거. 때려줘. 하자, 해라. 하자, 하라. 하라. 아, 말만 해도 한잔 해라. 아, 진짜 술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속이, 저, 저, 위에, 위가 안 돼. 한잔 해도. 아니, 아니,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좀, 씨발놈아. 꽃을 하나 좀 주세요. 아, 그래도 형님, 우리 얼굴 보러 온 것도 해야죠. 얼굴 봤으면 가시. 그만 가시. 집 가시. 아니, 집 와서 방송하려고 해. 예? 곧 집 와서 스모폰 하려고 지금, 고래고기 스모폰 하려고 지금. 아, 술 안 먹는다. 술 안 살대도. 술 먹으면 안 된대도. 아, 미션 받았어요? 안 먹는 이유가? 예? 이유가? 난 맨날 오고 있다. 아니, 어제, 어제 니 술 먹지? 어제. 나 어제 술 먹고. 나는, 먹고. 내가 많이. 안 먹네. 내가 많이 강경하잖아. 강경한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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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왔어. 됐어, 왔어. 와도 있지. 태태태라, 씨발로 막. 오면 이제 나 강경을 이다 나는 못했다. 강경을 안 먹고. 아직 풀어 정신이 없어. 강경하면 술을 금하지는 않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내 힘이 강경은 아니잖아. 아니면, 아니면, 그래서. 진짜로. 얼굴 어디서부터 금방에 밝혀보는데. 강경한데 아침에 라면 다섯 개 먹고 머리 이래 까고. 이걸 돌아가 있단 말고. 밥방에가 감자나 양과를 다 터지고, 진짜. 아. 강경한데 어제는 씨발 여자 뭐 가발 쓰고 그 장전국까지 가 비춰맞고 그래야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던데, 진짜. 어디 뭐 시청자가 바보여. 내 간다. 내 씨발 입꼬라지 보이시라. 내 안 올래. 그래. 가있어. 아니, 형이 드시면 안 한다니까. 안 드시면. 아이가. 부담 주는 거 아이가. 오늘 옷가래, 옷가래 가있어. 좋은데 있다. 체크아웃. 소리 안 나가시네, 이게. 오늘 뭐 그런 분위기 아니고. 근데 딱 봤을 때 봐봐. 내 봐봐. 분위기상 봐봐. 옷도 가방 안 차. 밑에 이 사람은. 야, 이 언제 산 거지? 아, 가있어, 빨리. 좀 더 간다고, 이 씨발 내놔. 로그아웃. 로그아웃. 아이, 씨발새. 아, 오래 가면 우리가 존나 많아. 아, 와서 술을 안 먹는다. 내 같은 거 있잖아. 유도리 있게 있지. 소주가 이래서 그랬지. 어? 먹는 척이라도 이래. 마셨잖아, 씨발로 막. 이래야겠다. 아니, 어? 형님. 오래 가면 살던 비비가 같이 한번 더 하고 있네. 정도 나도 그럼. 예, 예. 그러니까 이 방송. 나 일단 형님 뭐 방송. 아니, 지훈아, 방송 욕심 때문에 다 자기 방송을 해야 되니까. 어? 자기가 술 먹으면 자기 파, 자기 방에 팬들이 와서 콘솔까 봐 이런데 하는 거야. 그럼 형이 방송이 필요 없고. 저 빨을 안 먹는다고. 어, 안 넘어오네. 야, 오늘 와, 지금 분위기 와주지. 진짜 아니다, 이게. 어? 떡갈비 맞춰보자. 그럼 형님, 이렇게, 이렇게 다 모이는 날들이 없습니다, 형님. 그럼 아직 안 된다. 어이, 턱. 왜? 떡갈비 좀 더, 한번 맞춰보자. 아까 그 떡갈비 뜯는 거 내다, 이게, 새끼. 이 앞에 있네, 떡갈비. 아, 여기 있네. 실생 욕심 개그지 마. 오빠나 잡아야지. 야, 다이슨 형님, 자랑 봐봐. 다이슨 형님. 자랑. 칭찬, 자. 다이슨 우리 다이슨 형이 뭐. 참, 씨발은 내 다이슨 공부를 잘한다, 이씨. 아니, 두실수는. 좌파라라, 이 먹는 거 얘기야. 그런 장면 아니지. 안 먹는 얘기야. 팬들, 그냥. 다이슨 형이 뭐, 이런 건데. 다이슨 형이 뭐, 뭐. 멘탈이 좀 빠지죠. 다음. 자, 지워야 돼. 다이슨 형이 까만 모르고, 어른한테 찍은 사람. 그거 영화다, 원래. 원래? 근데.
근데 나도 네 어머니고 네 어머니 만나고 어머니랑 똑같은데 더 잘해. 어른들한테 정말 잘해. 어른들한테? 어른들한테 정말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다 그런 말을 잘하지. 나는 60대 할아버지 몇 살 갖고 와사발증이지만. 어? 진짜가 없는 얘기야. 그러고? 어, 진짜 지팡이더라. 지팡이 뺐더라. 그래서 또 살라. 종아리 걷더라. 와, 깜짝 놀랐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 종아리를 걷고 있다. 야. 아, 다음. 인생에. 아, 진짜로? 아. 진짜로, 형님. 저라. 나는 뭐. 이슬이 어떤 사람이야? 형님, 뭐, 솔직히 뭐, 부산에서는 뜨거운 형님이잖아. 아는 사람은 알잖아. 근데 뭐, 다 내려놓고, 이래 뭐, 사실은 뭐, 나는 솔직히 뭐, 솔직히 생각해. 내가 뭐, 맞잖아. 솔직히 뭐, 그래, 크게 정은 없는데. 형님하고 뭐, 그거 뭐, 나는 멋지게 생각해. 맞잖아. 넘들 뭐라 그러냐. 그 깡패 같은 새끼가. 그러니까. 여자 분장하고 나가면 어디 욕해도. 난 그건 나. 난 그걸 최고. 어설프게 건달했던 형님이 아니잖아. 다시 하자. 저쪽 간사 제재 부족한 일이 나와. 근데 나도 그런 용어를 탈신 만큼 아직 나도 들어보기 때문에. 그래. 부산 동생들 만나갖고 탈신 같이 한잔 행위 뭐 하고 싶겠지. 근데 술 많이 먹었던 뭐 일이 있겠지. 술 좋은만 먹었지. 아니 행위야. 그래 방송하고 다니까 그래. 어떻습니까? 좋지. 아니 주변에 건달들도 깜짝도 맡기고. 아기인데요. 형한테 전화와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뭐라고? 정신 차리라고. 어? 정신 차리라고. 나도 있다. 니는 유명한 건달이 아니었는데. 같은 애인데. 니는 유명한 재미였지. 그래, 예. 또 불편하네, 니 출발할 테니까. 근데, 어? 불편해. 달진이 제가 방송이라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 방송국은 정말 가끔이에요. 근데, 다시형이 병원 대단한 겁니다. 만약 입사를 받았으면, 우리, 한해 밑에 아들이 그랬다 하면, 그건 어떨 것 같은데, 솔직하게. 근데 아는 거라. 뭐, 가고 뚜껑 펴면, 뚜껑 펴면 자기가 싸움하고 이기는 말 안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자기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지. 왜냐면 학교 가기 싫고. 그래, 죽으면 이제 더 편하다. 진짜가. 말라더라. 말은 한 번에 해봐. 내일은 난 좀 오래됐어. 형님이 나하고 있냐 말라고 해라. 내일은 난 좀 오래됐어. 되나? 그래, 반말해라. 나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해. 아, 땡깡 뭐, 대나. 야, 그런 부분에서는 형님이 그냥 존경한다. 나보다 저한테는 솔직하게 어릴 때부터도 뭐 그렇게 보내고는 안 됐어요. 욕구가 많이 많지. 아니었다고. 아, 나는 아니었다, 이제. 오라! 칼 들고 오라!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거는 지호이가 끌어서 그런 거고. 나는 정작 내버리는 내가 안 했다. 그래, 나 솔직히 해마한테 반담한 적 아무도 없다, 어릴 때. 칼도 그냥 안 했어. 몰라겠네. 내가 왜 그래? 잘, 우리, 저, 탈수형이만 동생들 반담을 굉장히 많이 때렸어, 많이 때렸어. 나는 아마 솔직히 맞지. 위에 선배들이, 탈수형, 네 받아들고 들고 와. 하면은 되게 했는지 아세요? 형님. 이로야. 이로. 형님, 새가 죽였습니다. 그럼 그 형님들이 안전부전한 거예요. 왜? 탈수 밑으로 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같이 생활 접었다. 그러면 그 형님이 붙잡았다. 그래, 이 사람 미안하다, 형님. 그래, 머리를 굴려고 바다를 피하고 그랬어. 남씨가 전화로 해가 뭐, 형님 좋겠습니다. 문자로. 새로 보내겠습니다. 어디, 오전에 형님한테 문자로 가니까. 얘는 바다 제일 많이 많은 게 몇 대 많은 거네? 40대, 50대. 형님 100대. 나, 바다로 가야 돼, 30대. 30대마다 가지고 있었다. 나는 90만 와, 내 그것도, 와, 존나 해맞는다. 그 30대 썰댕이. 한 번에 90대. 아니, 형님의 동생들 한번 저 평가해 보십시오. 형님, 우리가 또 형님 또 평가를 했기 때문에, 형님이 보는 동생들. 장군이 못했어. 장군은 말할 게 없어. 형님. 장군은 뭐, 어릴 때부터 어려스러웠고, 형돌애들도 뭐, 장군은 뭐, 항상 어려스러웠고, 어릴 때부터.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이고. 한마디로 시장비. 니는 한마디로 시장, 뭐, 막말로 말하지 뭐. 형님은 내가 19살 때인가, 20살 때인가, 그때 내 소개받았었다.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이쪽 부대치기 모셨다. 젓갈이는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선배들한테 아부를 잘 뜬다. 아마 안 두드려 말라고. 형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형님, 이 새끼가 도망갈 때 제일 얄밍하게 도망간 거 아닙니까? 도망은 아니지. 아니, 넘어갈 때. 넘어갈 때 제일 얄밍하게 갔잖아요. 형님 죽이고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 예? 그런
왜 그 형이 방송에서 왜 거짓말 하십니까? 예, 이 새끼가 형이 다른 조직으로 넘어가서 형이 죽인다 했을 때 저는 형이 패라고 했습니다. 나는 집 앞에서. 나도 죽이려고. 니는 이미 접어갖고 공장에서 공장 그에서만 벗었다, 개새끼야. 니는 공장에서 배비하고 있었다, 미친놈아. 그러고 난 뒤에 니가 한 달 뒤에 갔잖아. 형님한테 젓갈이는? 젓갈이는 형동생이고. 아부가 이거 소리가 잘 때는 저 잘했지. 아니, 그니까 아부라기, 이제 아부라는 게 나쁜 뜻이야. 서세, 서세 잘하는 거지. 서세, 그렇지. 형님한테 애교도 잘했지. 애교를 잘 들었지. 할 대부분을 다 했지. 그래? 형한테는 그래야. 저번에 뭐,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뭐, 앞에서는 예행해.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딱 헤어진 지 10분 만에 전화 온다. 20분도 왜 전화 왔지? 여보야, 형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뭘? 형님, 좀 전에 말했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뭘, 씨새끼야, 알아. 좀 전에 니 어디고 지금 이러면. 형님, 지금 차 타고 어디 가고 있습니까? 헤어지고 나서. 항상, 이 씨새끼는. 항상. 야, 이. 아베, 쓰들은. 해랑 존나 올린다. 니 어디가 씹새끼야, 라면. 형님, 지금 형님 만나면 메태를 끼고, 제 지금 형님 만납니다. 오라고! 아닙니다. 해랑 존나 올린다. 1년 후에 선배다. 1년 후에 선배한테 전화를 받았다. 어? 자다가 전화 한 통 놓칠 수도 있지. 내가 샤워를 한다든가, 쉬다가 내가, 뜨르륵 전화 오는데, 놓치고 바로 들어가서 전화 한 통 드릴 수도 있는 부분 아이가? 근데 어쩌는 줄 알아? 내가 씻고 있는데, 목탕에서 씻고 있었어. 나와갖고 전화를 받아, 무조건 한 통 놓쳤어. 전화 받자마자, 야, 이 개새끼야! 다 컸나, 이 존만한 새끼야! 니 오늘 봤다는 거 숙소에 가있어! 하면은, 내가 몇 분 깨지나 안 깨지나? 맞지. 근데 잘못된 게 우리는 무슨 10년이 탐바고 탐바고 다라이다가 수군이 된 타월에다가 전화기를 갖고 들어가면서 아니 무슨 10년이 의 선배가 전화도 안 쓰려고 해. 아니 무슨 10년이 의 선배가 고기 고기 아 무슨 10년이 의 선배가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여보는 근데 무슨 10년이 의 선배가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무슨 10년이 이 씨발로 니는 와 그렇게 크게 웃노. 니는 왜 그리 크게 웃노? 하지 마라. 니는 왜 그리 크게 웃노? 두어서 빠빠고 내한테 화풀이라고. 아니 무슨 10년의 선배냐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와. 에? 니는 왜 그리 크게 웃노? 그래가지고 술 한잔 먹고 술 한잔 먹고 또 쳐갖고 술 한잔 먹고 형님 10년의 선배십니까? 아니 형님 1년의 선배인데 왜 이거 동생도 그래 뭐 휘어잡으십니까? 야 이 개새끼야 니는 내일 또 죽었다. 집 앞에서 야기했잖아. 집 앞에서. 아니 한나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 핵임이 오라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는데 그래서 아니, 아니 집 앞에 찾아왔더라고. 그래 어디서 말꼬 새끼고 우리 집 앞에 현관 앞에 서가 있더라고. 핵임 신청살 때 신청하던 장사인 때 그래 저 새끼 뭐였지 싶어. 말꼬 놈이야. 머리가 저 새끼네. 뭐 하러 오세요? 이러니까 아 형님 오셨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야기해봐라 이러니까 형님 제가 형님이 이 공다리 두 개를 들고 있었거든. 오늘 리얼하게 다 풀게. 공다리를 두 개 들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와와 무슨 일 형님 뭐 좋은 일 가야 되니까 아 근데 형님 사실은 좀 형님한테 안 좋은 말씀 좀 드리려고 내가 공다리를 딱 못 가가 화분 위에 쓱 놔놨어. 요 새끼 죽이풀라고 딱 쓱 놔놓고 이야기해라 이러니까 갑자기 일 나한테 뭐 이만 불이 있대. 살 뒤로 빠지대. 여기로 와봐라. 여기로 와봐라. 이야기 와라. 사흘 뒤로 온다고 그러니까. 안 오고 시청까지 도망갔다. 시청까지 나를 잡으러 갔고. 뒷걸음질로. 그래 봐라. 우리는 알지. 알지. 이랬다 쓰가 있었어. 내가 이랬다 그랬다가 쟤는 뒷걸음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나 이게 되게 쓸모들어도 상상이 돼. 아니, 우리는 아니까. 아니, 아니까. 말씀하십시오. 형이 그래 내가 알았다, 형 안 갈게. 아니, 어쩌면 내가 도망뛴다, 이거. 그러면 존나 도망가. 그러면 알았다, 여보야. 알았다, 형 요새 이야기할게, 요새 이야기할게. 이러면. 알겠습니다. 형님, 움직이지 마시지. 그럼 그 앉아 계시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면. 알았다, 이거 앉는 척 해. 그래, 앉아 있어. 딱지도 딱 써갖고 이야기해. 형님, 그거는 일 나거든. 그러면 존나 또 도망. 그거는 시청까지. 한 2km 되지. 맞아, 이게. 한 2km 되거든. 2km를 도망갔대도. 근데 저번에 대만에 솔직히 있었어. 근데 내가 보는 여보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이유가 있었어. 맞죠. 솔직히 행진이나 못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전해가지고 여보야 그때는 이제 돼지랬지. 돼지야 아임 집으로 잠깐 와봐라. 잠깐 와봐라. 딱 오면 여기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 우리 우수가 방송 보고 싶다. 방송 사온다.
담배 좀 사다 담배 사오고 솔직히 형님 솔직히 그랬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말할 수 있다. 지금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아닙니까? 여보가 그랬어. 그때 그랬는 게 맞지. 아 근데 형님 연기를 했다 그때부터. 야 내가 진짜 이제 내가 하나 얘기할게. 내가 뭐에 꼽히냐면 어? 내가 새벽에 이제 새벽에 내가 술을 먹고 있었어. 근데 그때 금주령이었어. 근데 내가 소주를 먹고 있었어. 근데 저하고 막 여보야 너 그 형수가 빵을 먹고 싶단다. 어? 어 동네 불길이 그때 새벽 한 4시인가 됐어. 다시 빵집에 물이 다 닦였는데 어? 너 그 형수가 빵이 먹고 싶단다. 어? 그래가지고 빵을 사오래. 그때 유산동에 씨발 그 빵집에 문 연 데가 없는데 어? 그래갖고 조 같은 거 편의점 하고 싹 다 집에 하고 빵을 사갖고 왔다. 사고 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라. 내가 빵 셔틀인가? 형님이 내가 깡패가 형님이 시키면 하는 거 맞는데 너 그 형수가 빵이 먹고 싶다는데 내가 알았다. 숙소에서 나가니까 전화 오대. 야, 니 어디 가는데? 개씨 말년이 빵 먹고 싶다 해갖고 빵 사러 갔다 이 개새끼야 끄더라고. 어, 진짜로. 그 씨발년이 그 개같은 년 방송 볼지 모르겠지만 야, 이 씨발년아. 변덕도 개같은 년이 어? 어. 씨발년이 빵이 없는데 소보로 사 갔을 때는 어디서 이 씨발년이 사다 주면 그 새벽에 소보로라도 처먹지 개같은 년이. 어? 갖다 주니까 오빠 뭐 빵이 뭐 어 카스텔가 아니야 아닌가. 내 몸도 카스텔 사오래. 열 받아 안 받아? 어? 그러고 근데... 내가 한잔 먹고 갔지. 집 앞에 갔지. 형님 들을 말씀 있습니다 하는데 들을 말씀 하는 순간 주먹이 약간 싹 뒤더라고. 왜? 내 습성 성향을 알기 때문에 술 먹고 들이대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게 막 때리려 하대. 그래갖고 뭐 그 거기가 8차선이었나? 8차선인데 아 맞다 미안. 버스가 오고 있었어. 아침 첫 버스가 오는 거야. 그 차가 서가 있었거든. 인마가 도로가로 도망가갖고 진짜 야인시대 한 장면에서 쌍카라고 구마정하고 입봉할 때 그 왜 버스가 그 열차가 그 중간에 딱 거 가다 멈추고 중간에서 구마정하고 쌍카라고 싸우잖아. 그런 장면이 근데 갑자기 개새끼 지가 버스로 서가 있는데 지가 버스로 헤딩이 뜬 거야. 버스 기사가 놀랜다. 와그 하는 끼어 형님 하지 마시게 하면서 나를 박쳐 자야라고 했는데 그냥 뭐 좋아하는 거 뭐 그냥 뭐 그런 그날 그 구석에 발표 그 구석에 같이 갖고 계단대도 좀 치맞았지. 그럼 네, 내가 형님 하겠지. 제가 형님 안 할 테니까 형님 혼자 다 하십시오. 저 가겠습니다. 오빠 갔더만은 사이월드의 방명록의 비밀로 결정을 갔더라. 아침표 다 풀려가고 여보야 살아가는 여보야 형이 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프구나. 여보야 뭐 여보야 보아라고 편지 써놨대. 나는 와서 그거 보고 또 마음도 또 울컥이 하고 또 내려갔지. 어? 근데 그때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근데 시키고 그런 거는 많이 나보고. 그것도 다 됐다, 아마. 니 좋은 말 하세요, 새끼야. 왜 형들이 그, 스폰서 그, 아클레스 거 끊으라 하니까, 어쨌든 아클레스 건 끊으러 간척하고 진짜고 싫어 갔잖아. 그러니, 도대체 안 하면 제대로 알아라. 아닙니까, 이게. 형님하고 정배렴한테 보고 쳤지 않습니까? 오한테 못 쳤지만. 그래갖고, 자매하고 정배렴이. 아, 우리 볼맹이, 볼맹이 300개 감사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볼맹이 300개 고맙습니다. 집에 올라가 있어, 이랬다가. 그래, 19조 싸우나면 엠 체인지께 해라. 그리고 나 방송에서 이랬다. 그 식구적으로 형님이 바꾸는 없어도 그런 얘기는 난 항상 있다고. 진짜다. 그거는 진짜다. 진짜다. 책임지게 받아라. 인수능이 항상 그랬어. 그때는 다른 조직들이 의사동이 할부 칠 때인데 형이 항상 그랬다. 인사 앞에서 무조건 받아. 무조건 잡고 이야기해라. 근데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났는데 여기 30명 여기 30명이었어. 진짜 그 30명이 있을 때 위에 다른 형들 조다들 십새끼들 다 후퇴해. 후퇴 뒤로 빠졌는데 자영 혼자서 위에 형들한테 막 형들이 막 막 자영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아 형님 아닙니다 하면서 야 족같은 거 무조건 받아 하면서 무조건 받아라 하면서 그리고 뒤에 가고 힘 두드러 맞고 했지. 그래서 맞지. 그런 부분은 그래 그런 모습이 좋았어 진짜. 그거 안 해서 솔직히 막 솔직하게 그거 말고는 매력이 없었다. 아, 그거 말고 없었다. 하자라 진짜 이게 야 오늘 뭐 옛날 얘기 다 나오네. 근데 건달이 그게 건달이 1, 2, 3, pick it up now. Check it out, my man. Check it out, my man. Like this.